네, NC 다이노스 나성범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올 시즌을 준비할 때또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항상 캠프 때 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삼진수 줄이고 볼넷 개수 많이 나가자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시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네. 좀그 부분이 지금은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다른 부분은 좀잘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지난번 인터뷰 때는 비결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비결이 없으세요? 지금은 그냥 네. 솔직히 비결이라기보다는 아직 네. 저도 저만의 노하우라든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복 훈련하면서 계속 몸에 익히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좋았을 때를 계속 유지해야 할수 있고 슬럼프에 안 네.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대부분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을 좀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기가 잘 풀리고 있을 때더 마음 편하게, 타격을 할수 있는지, 또 아니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또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집중을 할수 있는지, 이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더 집중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이기고 있을 때라든지 좀 그럴 때는 네. 좀 편안하게 타석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네. 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지고기 때문에 좀더 저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뭐 득점권 제가 나갔을 때 타석에 나갔을 때 상황이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조금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지고 있을 때좀더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고 있을 때는 이기고 있을 때랑 항상 똑같이 집중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 타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선배님들도 많이 나가시고요. 혹시 뭐 이런 변화들이 본인이 체감하는 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선배 형들이 없어서 그런지 좀더뭐 무게감이 없다고 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어린 선수도 많고 조금 선수를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팬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조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또 이렇게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캠프 때 저도 같이 해봤지만 정말 잠재력이 많은 선수들이 되게 많았고요 후배들 중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걸 보시고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더 저희 팀 이제 뭐 백업 선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선수라든지 그게 이제 좀 실력차가 조금씩 줄어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강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떤 자세로 임할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도 똑같이 뭐 연승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똑같이 한 경기라 생각하고 어제 경기는 또 잊고 그냥 또 새로운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또 똑같이 그냥 144경기 중에 한 경기라 생각하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나성범 선수였습니다.